모, 벼, 쌀, 그리고 밥. 친구들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농부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밥과 야채, 과일, 이 모든 것들을 농사지어 열매를 거둬들이지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쌀이 바다에서 건지는지 나무에서 열리는지 땅속에서 캐내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나와 같이 쌀을 얻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해요. 벼농사에 필요한 씨앗을 벼씨라고 불러요. 벼씨를 소금물에 담궈 소독을 하고 속이 꽉 찬 알곡을 골라낸 후 물에 담가 싹을 틔우는 것을 추라라고 해요. 싹이 튼 벼씨를 흙과 함께 모판에 뿌려 뿌리가 내리도록 한 후 모판을 물이 있는 논에 넣어 키워서 혼자 서 있을 수 있을 때 모종을 떼어 논에 심어요. 이곳을 모내기라고 해요. 지금부터는 벼알이 통통해지도록 잘 돌봐줘야 해요. 농약을 뿌려 벼를 보호하기도 하고 오리나 우렁이를 넣어 벌레를 잡기도 해요. 이렇게 잘 돌본 벼가 통통하게 자라 고개를 숙이면 낫을 이용해 벼를 베고 탈곡기로 나다를 떼어내요. 탈곡이 끝나면 잘 말려서 보관하고 정미소에 가서 껍질을 깎으면 쌀이 된답니다. 이 쌀을 물로 씻어 밥솥에 보글보글 끓이면 맛있는 쌀밥 완성! 아, 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밥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네요. 농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주마. 엄마, 저 밥 한 그릇 더 주세요.